미움을 독차지했던 배우 홍리나. 안방 극장의 한 부분엔 늘 홍리나가 있었기에 근황이 궁금한 연예인으로 늘 손꼽힌다. 홍리나는 재미 사업가와 결혼 후 가정을 꾸리고 미국에 거주, 딸 돌잔치를 위해 귀국. 서울에서 딸의 돌잔치 사회는 최근 결혼 발표를 한 안재원이 맡아 눈길을 끌었다. 홍리나, 1968년생,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여배우. 원래 홍리나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10여 년 동안 배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홍리나의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여동생 두 명의 대학 진학을 뒷바라지하게 되었죠. 그런데 탤런트 활동 초기부터 홍리나에게는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통사고와 산에서의 낙상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는 1988년 데뷔 2년차 때 일어났는데, 당시 홍리나는 1년여 동안 휴양을 취하다가 1990년 드라마 가을에 온 손님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죠. 이때 홍리나의 낙상 사고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먼저 당시 언론에는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탤런트 홍리나는 이날 드라마 제작팀 4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70여 미터 높이의 암벽에서 로프를 끊고 자살하는 장면을 녹화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홍리나의 몸을 묶었던 자일이 풀리면서 30미터가량 굴러떨어지다 나무에 몸이 걸렸다. 즉, 70여 미터 높이에서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로프가 풀려졌고 홍리나는 30여 미터를 굴러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려 겨우 살아난 것이죠. 당시 홍리나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입장. 홍 씨는 척추와 얼굴 등 전신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당분간 연예 활동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 이때 홍리나의 로프가 저절로 풀린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산악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때 사건은 홍리나의 실수로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공포심에 붙들리게 되면 상상 이상의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산악 전문가 정승권이 추락한 홍리나를 찾기 위하여 절벽 아래로 내려간 다음이 흥미롭네요. 추락 지점에 내려가니 그녀의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다리도 부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내게 거울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여배우에게 얼굴이 생명이니 정말 애절하더군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복귀 이후의 홍리나의 태도입니다. 그 사건은 끔찍한 사고였지만 워낙 산을 좋아했기에 지금도 기회가 닿으면 산에 가는 것을 즐긴다. 보통 이런 큰 사건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남기 마련인데 홍리나는 그걸 잘 극복한 것 같네요. 그리고 2003년 홍리나는 대장금에 출연했고 2004년 드라마 아내의 반란을 마지막으로 잠정 은퇴를 하게 되었죠. 원래 홍리나는 드라마 아내의 반란이 끝난 다음에 휴식차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홍리나가 남편 배종원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홍리나 남편 배종원이 이혼 후 재혼한 사람이었네요. 홍리나와 남편의 첫 만남입니다. 여행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친구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그 사람 솔직히 키도 작고 외모도 별로예요. 제가 연예계에 몸담은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멋진 남자들을 많이 봐왔겠어요. 당시 만남을 주선한 친구의 손등을 살짝 꼬집기도 했어요. 외모는 그냥 그랬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정이 가고 매너도 좋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달라 보이더군요. 여자는 남자가 강하게 대시하면 끌린다는 통념이 있는데 전 솔직히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연이 있었는지 저 또한 그렇게 되네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남자다운 면도 강하고 이해심도 많고 게다가 성격이 저하고 잘 맞았죠. 결국 약 2개월간의 홍리나의 미국 여행 동안 두 사람은 늘 만나다시피 했고 그 다음에는 배종원이 한국으로 홍리나를 보기 위하여 옵니다. 이후 급속도로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06년 2월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홍리나가 결혼한 다음에 미국의 교포 사이에서 홍리나 남편 배종원에 대하여 흘러나온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었죠. 여기서 홍리나 남편 배종원이 재혼이고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두 명이 있다는 사실도 흘러나오게 되었죠. 아무튼 결혼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홍리나 이혼 등의 루머는 없고, 과거 홍리나 남편의 이혼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설명을 했는데, 모쪼록 잘 살았으면 하네요. 이후 홍리나는 딸을 낳고 미국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댁과의 관계도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홍리나 본인은 결혼 후에도 연기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했는데, 남편과 시부모의 반대가 좀 심한 모양이네요. 물론 아이
양육 문제도 있지만 현재까지 복귀에 대한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좀 아쉬운 면이 많네요.